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마동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손영선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4시 지나가고 있는 금요일. 와, 불타는 금요일이구나, 네, 오늘. 벌써부터 기대돼요. 금요일. 두근두근두근두근. 네. 아,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른다면 내가 과연 어떤 아이를 기를까? 어떻게 훈육을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저는 좀 아이를 좀 창의적으로 기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도 좀 그러니까. 예술가로 좀 만약에 아이를 낳고 기른다면은, 아, 무조건 창의력이 1번 같은 그런 근데 느낌? 좀, 저는, 방목하는 스타일 약간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그렇게 방목까지는 아닌데, 방목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뭐, 그러면 학교에 어떻게? 감옥? 갇혀갖고, 막 이렇게 공부만, 이렇게, 아,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네? 그렇게 막, 쉽게 말해서 그 범생이로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아, 제2의 마동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나이스하죠. 네, 정말 우리 아이들 정말 창의력 정말 중요하죠. 어릴 정말 적부터 중요하죠. 중요한데 딱 이거예요. 그 시작이 사각블록. 네,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게 기존 사각블록하고는 다르게 보면은 응. 이게 보이시죠? 보이죠? 네,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아니, 독특해요. 네, 우정, 친구, 가족. 여기 네 글자들이 다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업그레이드 돼서 왔습니다. 이게 그런 이렇게 왜 어릴 적에 보면 저도 레고를 정말 많이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하면서 특히나 자랐거든요. 네. 남자아이들은 진짜 이런 조립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이 조그만한 상자에 막 5,000원 하고 그랬어요. 아, 레고가. 가격이? 네. 오. 엄청 비쌌죠. 요즘에는 더 네. 비싸졌어요. 10만원, 그래요. 20만원이 거의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그런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런 창의력 발달이 정말 좋은. 또 아이들 또 같이 하면 혼자 하겠어요. 혼자도 하겠지. 근데 같이 형제건 친구들이건 해서 봤을 때, 요새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네. 하면서 약간 사회성이라든지 협동심이라든지 맞아요. 배려심이라든지 플러스로 창의력까지 같이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나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온 이 사각블록. 지금 무궁화 특가로 50개. 특가 50개에 대해 네. 21,900원, 그리고 아, 100개, 50피스에 네, 21,000원, 39,800원. 3,800원으로. 그러니까 2만원, 이 50피스가 양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혹시 볼수 네, 있을까요? 50피스가 지금 네. 이게 종류별로 있는데 지금 네, 10개씩 색깔별로? 있거든요. 네, 응. 지금 이렇게 쌓아져 있는 게 지금 10개. 아, 지금, 다섯 가지 색을 네. 고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요. 될것 네, 같네요. 총 보시는 것처럼 또 7가지의 색상이 있습니다. 그, 뭐, 이렇게 얹어주시니, 그게, 그래요, 그냥 가져가요. 왜 이런, 그러세요? 아, 좀, 이제, 저희가 호흡을 맞추고 있으니까 좀 사랑스럽게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동기씨, 네, 진행하시고요. 좋습니다. 네. 네, 정말. 이게,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이게 또 우리 또 아이들이 또 이거를 하다 보면은 왜 그렇게 물고 싶어지고 빨고 싶어지는지. 아, 또 애들은 또 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네. 4살 밑에 애기들은 맨날 이거 물고 막침 흘리고 먹고 씹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그 오. 환경 호르몬이 안 나오는 그런 안전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진짜 네. 맞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좋은 게 가격대가 보통 저렴하면은 그런 거잘 신경 안 쓰게 네, 되거든요. 맞아요. 아니면 네. 신경 쓰면 가격이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얘는 50피스에 21,000원이니까 가격도 착하네요. 와, 진짜 이 요즘 정도면은 가격은 네. 솔직히 2만원 가지고요. 조그만한 인형 하나도 5만원이에요. 레고가 진짜 레고 10만원 먹, 어마어마한 네네, 게 맞아요. 그, 네. 어벤져스 그 영화 아시죠? 네네. 거기서 나오는 뭐 아이언맨이라든지 네. 그런 거 피규어 하나만 해도 솔직히 성인들도 갖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가격대가 기본으로 5만원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이게 가격이 장난이 아니구나. 네, 쇼호스트 학원에 그 이원석 그 원장님께서는 네네. 건담을 200만 원 주고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진짜 요새는 이런 거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성인들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완전 아니, 근데 좋아요. 이게 저도 어릴 적에 그런 막 그런 조립 같은 거 하고 뭐 하다 보면은 집중력이 그 좋아져요? 시간만큼은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들어. 아, 약간 그럴 수도 오직 이거. 있겠다. 내가 너를 만들겠어. 바로 이거. 그러니까 또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목표가 있으면 되게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 공부로 책상 앞에서 막 글자를 알리키고 막 이런 맞아요. 네. 거보다는 차라리 블럭으로 좀 창의적으로 좀 맞아요. 가르쳐주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엄청 우와. 가벼워요. 아, 우와.